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치라나 아빠입니다. 여러분 스시 좋아하시나요? 스시야에서 그릇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스시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셔가지고. 제작 과정을 찍어 놓으면 거의 NFT급 생산자 보증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스시야 사장님도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요. 자 그럼 같이 오치라실까요? 거친 흙이죠. 진오코를 뿌려서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칠을 발라서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흙가루를 뿌려준 다음에 생칠로 굳혀주는 건 기본입니다. 토해칠을 발라줄 건데요. 나무 그대로의 상태보다는 토해칠이 올라간 게 강도면에서 단단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접칠만 해서는 손톱으로 꾹 누르면 자국이 생길 정도로 생각보다 단단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덩이 같은 나무를 또 어디서 구해서 그 딱딱한 걸 깎을 수는 없는 일이죠. 토해칠은 헤라를 이용해서 바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붓으로도 균일하게 두께를 주어 잘 바르면 됩니다. 모든 오칠공에는 과정 사이사이에 생칠을 먹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해칠을 3번 올릴 거니까 나는 3일만 있으면 문제없어가 아니고요. 다 합해서 최소 6일은 있어야 하는 거죠. 잘 말리고 잘 칠하는 것이 잘 만든 오칠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번 오칠 그릇은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뢰하신 스시야 사장님께서 밥그릇 안팎을 이전에 만든 스파이더맨 병뚜껑 같은 텍스처로 원하셨습니다. 안팎으로 마사천을 붙여야 하는데 그릇이 전체적으로 약간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보통 나무 오칠 그릇은 얄팍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물을 마실 때 입술이 닿는 부분 찾아보니 구연이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 부분이 입술과 닿는 감촉을 오칠 그릇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일본의 얘기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와 질감 그리고 색감 등을 제안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전통공예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거칠거칠하죠? 이게 올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사납게 일어납니다. 종이나 얇은 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으로 전체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이 두꺼운 마사천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마르면서 수축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밥그릇에서 떠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다듬어줘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손이 5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이사이에 토해칠을 메워주겠습니다. 마사천의 텍스처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헤라로 메워도 되지만 손으로 메우는 것도 구석구석 잘 들어갑니다. 생칠을 몇 번 먹여서 아주 단단한 표면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이 위에 새곳을 발라주겠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검도 보호구를 칠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에도 오칠이 들어가는데 심미적 기능도 있고 가죽과 대나무로 만든 보호구의 내구성도 높이는 거죠. 하지만 일반 칠기에 사용하는 옷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도 보호구는 타격을 견뎌야 하는 특성상 일반 칠기를 바르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내구성을 한층 끌어올린 오칠을 사용합니다. 오칠의 아름다움과 견고함, 그 두 가지를 전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제가 만드는 오칠 제품에는 보호구를 칠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F1에 참가하면서 얻은 극강의 엔진 활용 노하우를 일반 상용차에 적용하는 거. 비유가 적절한가? 빨간색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검정 상칠을 올렸습니다. 표면을 고운 사포로 조심조심 갈아내면 울퉁불퉁 텍스처에 맞추어 빨간색이 드러납니다. 그게 이번 기법의 포인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검도 보호구를 칠하는 방법은 업체마다 영업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혼자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날카로운 눈썰미와 관련 논문을 죄다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작에
이건 제가 공예품을 만들 때 자주 하는 짓은 아니고 행동인데요.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에 준하는 수고가 들어간 공예품에 각각의 이름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판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차가 난 거죠. 이 밥그릇은 바다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각각의 고유번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을 하고 광을 내줬습니다. 멋지죠? 마사천의 굴곡이 텍스처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독특한 질감입니다. 그럼 그릇 구경 좀 해볼까요? 영상 중간에 특이한 칠기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손에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칠기입니다. 만드는 중간에 갑자기 혹한이 찾아와서 말리는데 상당한 애를 먹긴 했지만 참 예쁩니다. 자개와 금처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참 예쁘고 정감이 가는 질감입니다. 사랑스러운 칠기입니다. 사랑해요. 그릇이 예뻐서 디저트 그릇으로 제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하지만 이미 입금이 된 상태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칠이 함께하는 삶을 응원합니다.